떡볶이집 구오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주문은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를 맛있게 드시지 않으면 탈락. 어? 탈락이야. 야, 그. 탈락이야. 야, 그.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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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 멘트가 뭐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아, 그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진 목소리가 맞네. 그러니까 힌트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목소리다. 저는 근데 맞춰볼게요. 맞춰볼게요. 언니처럼 유명하진 않은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생활 속에 곳곳에 있긴 한데 전지는 모르시겠지만은 네. 네. 들어볼게요. 누가 들어야 이게 딱 떠올라. 현재 고객님께서 계신 상영관은 A관입니다. 지상시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지미. 나 극장에서 그분 목소리를 떠올렸을 때 나이가 네. 한 고등학생 정도 생각했어요. 오, 너 그렇다. 진짜. 어디 좀 어린 목소리. 나이 드신 건 아니지만 어리시지만. 네. 그 예. 오징어 작업을 또 어떻게 하게 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성우들은 보통 샘플이나 오디션을 통해서 하는데 예. 많은 성우들이 참여를 했는데 예. 집에서 핸드폰으로 그냥 녹음을 해서 아, 그걸 보낸 거예요? 네. 핸드폰으로? 오디션을? 그게 네. 오디션이고 하긴 목소리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내요 오디션을? 그냥 뭐 있어요? 원고가 있었어요? 네, 있어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대사 한마디랑 예. 그리고 이번 게임은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그게 근데 드라마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 멘트, 그러니까 그 멘트. 저희는 뭔지 몰랐어요. 아, 오재 씨도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고. 그러면 이제 합격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원고를 받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녹음하신 거예요? 처음에 가서. 그냥 간단한 녹음이라고 얘기를 듣고 그냥 샘플을 보내고 그냥 녹음했지 했는데 제작 부장님께서 그 대본을 보내주셨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앞뒤 배우들의 대사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기성재. 기성재. 너무 힘 막 이러고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언니가 공유님 되게 팬이에요. 공유 씨.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봤냐고 하니까 못 봤다고 화면으로 봤습니다. 미리. 미리. 맞춰야 되니까 이 아니 그러면 혹시 녹음은 감독님이 연기를 이렇게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가서 톤을 잡아야 되겠죠. 그 톤을 잡아서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될지를 잡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그게 약간 스릴러고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좀 아니요? 오히려 더 반대로 좀 친절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할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그 녹음을 해서 해보니까 참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조금 목표 중에 나 다 죽어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감정이 없다. 냉정하게. 그러면 324번 탈락.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해서 처음에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이런 식으로 표정까지 원래 인정주 씨가 유명한 장면이에요. 네, 그게. 밝게 웃으시면서 카메라를 달아보세요. 스마일. 오징어 게임에서 모닝콜 그 장면 있잖아요. 네. 야, 그 목소리 한번 그 모닝콜 뭐지? 기억에 남는데 아주 딱 밝았어요. 근데 그거 네.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그 모닝콜 멘트를 계속 녹음해서 달라는 친구 되게 많아요. 정말로요? 또 벨소리도 달라는 친구도 되게 많고 이제 벨소리로 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준비 하고 뭐 이게 김종민 안 받으시면 탈락. 탈락입니다. 나 이거 녹음해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아 네 전화 막 하고 싶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진짜 있었던 거잖아. 네, 이거 있었어요. 맞아. 새 아침이 밝았어. 아침에 잘 때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맞아. 만약에 그 제가 지금 코믹으로 그냥 자 자리에 누우세요. 눈을 감으세요. 이렇게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아 자리에 누우세요. 그럼 누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눈을 감으세요. 잠을 자지 않으면 탈락. 야, 안 잘 수 없겠다. 떡볶이집 그 오빠가 전하는 추억의 그 떡볶이. 우와!
좀 대박, 약간 미스테리하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떡볶이집 그 오빠가 전하는 추억의 그 떡볶이. 분위기 확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남자 목소리는 안 되죠? 되죠, 되죠. 남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좀 부탁드릴게요. 남자 목소리요? 예. 근데 남자인데 아이. 아이. 남자 아이? 떡볶이집 그 오빠가 전하는 추억의 그 떡볶이. 대박이다. 내가 바로 본 것 같은 목소리. 할머니래요, 할머니? 할머니 집에 주세요, 할머니. 네. 떡볶이집 그 오빠가 전하는 추억의 그 떡볶이. 오, 이렇게 네. 연기를 잘 하시니까. 대박이다. 원포인트를 쓰면 잠깐 네, 제가 떡볶이집 그 오빠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밝게. 밝게요? 네. 자, 갈게. 큐. 갈게. 떡볶이집 그 오빠가 전하는 추억의 그 떡볶이. 야, 바보야. 바보 버튼 최고입니다. 바보 버튼 최고예요, 여러분. 난 그냥 뭐 약간 좀 목소리 깔고 예, 약간 그 알처럼 떡볶이집 그 오빠가 전하는 추억의 그 떡볶이. 아, 근데 되게 원래 발성이 좋아요. 이경이 경이잖아. 이경 씨는 남친 버전으로 네, 좀 달달하게 저희 사심만 좀 고맙지 않지. 떡볶이집 그 오빠가 전하는 추억의 그 떡볶이. 좋다. 달달하다. 광고 마지막에 딱 붙으면 좋겠다. 1등이다 1등. 이게 좋다고요? 네. 떡볶이집 그 오빠가 전하는 추억의 그 떡볶이. 아 잘한다. 왜냐면 연기가 저기 유경 씨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진 씨 너무 좋아한다. 그런 거예요. 연기자라서 확실히. 잠깐 지금 성대 중에 누가 제일 그래도 좀 성우하면 잘 되겠어요? 지석진 씨. 아, 그래요? 이경. 정말요? 네. 아, 이게 갈리. 네. 너는 안 나왔어.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좀 냉정해요. 냉정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성우. 멋있으십니다. 오늘은 어떤 명작을 연주할까요? 오늘 소나. 소나, 소나. 네. 그리고 폭력은 모든 걸 해결해줘. 오, 들어왔어. 모르겠어. 아. 그리고. 이거는 캐네. 그리고 윌럼프 눈덩이 불어서 와. 이러고 누누. 네 명 다 목소리가 다 달라. 다 달라. 와. 어머니 예서를 집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다 감수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엇이어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다음엔 이제 동백꽃 필 무렵 제가. 아, 그 아니요. 그 저는요 그냥 그 두루치기 팔고요. 그 직업 요성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땅콩 서비스 없고요. 8,000원이에요. 필구야.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근데 이제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표정이 완전 똑같아요. 표정 연기가 오늘 좀 잘 됐네요. 이야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1921년 테러 정동원 사태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두 개지요. 구멍이 두 개지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왔는지 아십니까, 재판장님?